빅마우스 14회. 박창호가 강성문 회장을 찾아와 자기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면 빅마우스 조직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한다. 새로운 빅마우스가 조직을 맡아 더욱 위험해졌다며 자신이 이중 스파이가 되어 강성문 회장을 돕겠다고 말한다. 노박의 딸인 노수진이 서재용 논문을 취재하다가 죽어서 죽음을 밝히려 한 것이라고 말한다. 최도하가 박창호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박창호가 빅마우스 조직 간부들 명단을 넘긴다. 최도하가 박창호에게 뭐 하자는 수작이냐고 물으며 경고한다. 탁건현에게 부역 나갔을 때 무슨 일을 했냐고 묻는다. 답은 안 하고 칫솔질하다 피나고 갑자기 코피가 나질 않았냐며 걱정한다. 탁건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양춘식 가게에 모인 빅마우스 조직 최도하의 비서가 박 소장을 감시한다. 박 소장이 나오자 비서는 최도하에게 연락해 둘이 통화하게 한다. 박창호가 강 회장에게 빅마우스 간부 명단을 줬다며 조직을 배신한 명분이 생겼으니 박창호를 죽이라고 말한다. 박창호가 거리적거린다며 최도하가 박 소장에게 동업하자고 제안한다. 박 소장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요양병원에 찾아와 둘 중에 누가 손자냐고 묻는다. 대화가 안 되자 미호가 실뜨기를 하며 할아버지의 손자를 알아낸다. 할아버지의 손자는 도아인데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 옆에 있는 애가 조성현인데 그가 바로 최도하로 신분을 바꿔 강성근 회장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강성근 회장은 미리 써놓은 요원장을 금고에서 꺼내어 본다. 박창호가 박 소장에게 조성현이 최도하로 신분 세탁했다는 걸 얘기한다. 요양원에서 도하의 할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박창호가 명령을 내린다. 제리가 박 소장이 수상하다며 미행하다가 당한다. 나 여기 지퍼 좀 올려줘. 어때, 나 예뻐? 신경 써서 고른 건데 이 정도는 입고 가져야지.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끝까지 예쁘다고 말 안 해주네. 창호와 연락한 뒤 총을 꺼내 준비하는 박 소장. 창호는 박 소장을 만나러 가고 미호 혼자 강 회장의 생신 파티에 간다. 강 회장에게 공지훈이 미호를 박창호 아이크라고 소개한다. 박변이 아주 능력자구만. 이런 분은 아내로 두고. 박 소장에게 전화를 받은 최도환은 자리를 피한다. 강 회장에게 박창호의 구천시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공이오. 박 소장에게 전화가 오고 최도환은 다른 공간으로 옮겨 박 소장이 보내는 동영상을 본다. 박 소장이 박창호를 잡아 묶어놓은 영상을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는 최도하. 박창호가 배신자라고 말하자 박 소장은 조직이 날 배신했다고 말한다. 제리가 순태에게 박 소장이 배신했다고 연락한다. 그만 끝내라고 최도하가 말한다. 날 원망하지 말고 노박을 원망하라는 말과 함께 박 소장은 총을 발사한다. 제리가 박창호가 죽는 현장을 목격한다. 걱정거리가 제거되자 기분이 좋아진 최도하, 악마의 웃음을 짓는다. 파티가 끝났다는 현주희의 말에 대응하러 나간다. 볼일 있으니까 주희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다. 제리가 미호에게 박창호가 죽었다고 연락한다. 미호는 최도하에게 달려가 멱살을 쥐며 소리치다 쓰러진다. 최도하는 박창호의 죽음을 확인하러 현장으로 간다. 현장에서 최도하와 박 소장의 영상이 강 회장과 박창호가 있는 곳으로 전송되고 있다. 어릴 때 최도하 시장의 이름이 조성현이라고 말한다. 강 회장을 죽이기 위해 신분 세탁한 게 아니냐며 박 소장이 얘기한다. 강 회장이 최도하에게 오라고 연락한다. 죽은 줄 알았던 창호가 나타나자 이런 걸로까지 놀래키냐며 서운해한다. 이유를 설명해준다. NF9 특허를 눈앞에 두고 문제가 생겼다. 이때 휠체어를 밀던 차 실장이 최도하와 바꾼다.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해서 조회수를 죽였다고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빼앗긴 기분이 어떤 건지? 강 회장이 죽고 금고에 있는 유원장을 바꿔치게 한다. 강 회장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박 소장이 뉴스를 보며 말한다. 비명소린 최도하가 아니라 강 회장 쪽에서 났네. 강 회장의 장례식, 최도하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악마의 연기를 하고 있다. 공지훈은 강 회장의 위원장이 의심돼 차 실장에게 묻는다. 박창호와 조직은 강 회장을 조문하러 왔다. 내가 살아있어서 놀랐나 보네. 조성현, 네가 죽인 거 알아. 최도하를 조성현이라 부르자 현주희가 놀란다. 조금만 기다려. 네 추악한 본모습, 사악한 영혼까지 싹 다 털어버릴 테니까. 탁광현이 말한 것처럼 칫솔질하다 피가 나고 코피가 흐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NF9에 중독되어 백혈병에 걸린 것 같다.